Have you ever met Miss Lindy? She's a gal with a bright red hair. Now she's. Hey, 여러분, 여기는 마마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옆 베델스 비치라고 합니다. 마마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무리와이 비치라고 알려져 있는데, 무리와이나 베데스나 바로 옆이고, 또 까만 모래에 뭐 이렇게 바다가 막 파도 부서지고 이런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예요. 지금 촬영하러 왔는데 완전 뜨겁네요. 날씨가 좋긴 한데 모래가 너무 뜨거워요. 그 한국의 바다의 모래 색깔이 아니라 약간 거뭇거뭇한 색깔이죠. 근데 진짜 따뜻하다. 좋다. 드디어 뉴질랜드의 여름이 길고 긴데 한 6개월 겨울인 줄 알았는데 진짜 6개월 겨울. 보시면 모래가 까만색인 걸 알 수 있습니다. 갯벌이 아니에요. 뉴질랜드에는 갯벌이 없거든요. 모래가 까맣게 빛나고 있습니다. 이 까만 게 나오나? 반짝반짝한 게? 반짝반짝한 게 보일지 모르겠네요. 잠깐만, 저기에 가라앉아? 저 아일랜드. 이 아일랜드로 가야 되나요? 되게 사악하게 웃으셔. 우와, 이게 완전 신기해. 갯벌이랑 느낌이 달라요. 이게 갯벌처럼 푹푹 빠지는 줄 알았는데 되게 밟으면 뭔가 느낌이 되게 신기하다. 밟으면 안 빠져요. 그냥 모래구나 이게. 되게 갯벌 같은데. 신기하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이상하구나. 오늘은 10월 20일이고 내일이 21일 일요일이고 22일 월요일이 여기 노동절 같은 거여서 오늘이 약간 롱 위켄드예요. 그래서 지금 바닷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짠! 이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. 몇 명 안 살기 때문에 뉴질랜드 제 머리를 어떡하죠? 스프레이를 안 뿌리고 와가지고 날씨가 바닷바람이 부는데도 제가 안 추운 걸 보면 이제 진짜 여름이 왔나 봐요. 지금 여기 온도는 19도! 저 사이에 저기 살짝 예쁘다. 예쁘다. 완전 뉴질랜드스러워요. 어떡해! 안 돼! 안 돼! 잘 가. 행복해. 미치는 거 찍었어? 네. 영상으로 나와서 다행이다. 속상한 소피 언니. 속상해. 오늘 열심히 준비했는데. 드디어 바다로 갑니다. 제가 머리를 야심차게 오늘 묶어봤는데 안 어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제 바닷가 쪽으로 다가갈 겁니다. 바다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니에요. 생각보다 커요. 제가 버킷리스트에 서핑이 있는데 언제 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여기가 시티에서 차 몰고 한 40분 정도 타면은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다들 개 데리고 놀러 와서 그냥 여기에 돗자리 하나 펴고 저기 보면 맥주도 있고 이렇게 다들 각자만의 방법으로 놀고 있어요. 공놀이도 하고 있고요.
서핑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해양 구조대도 있는 것 같고. 오, 점점 뒤에 보이죠? 파도가? 서핑을 하려고 파도를 기다린 사람들 있어요. 파도를 기다렸다가 지금 파도를 타고 있는데요. 오, 저도 나중에는 여기를 이제 촬영하러 말고 수영하러 놀러 와봐야겠네요. 오, 파도 온다, 온다, 온다. 생각보다 햇볕도 안 뜨겁고 또 바닷바람이 시원해서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되게 좋네요. 오, 드디어 촬영 장소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. 지난 주말에 베델스 비치라는 곳에 갔다가 카메라를 바닷물에 살짝